맞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딱 알겠지 않습니까? 천녀 귀신입니까? 천사입니다. 가시죠.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려하러 가는 겁니까? 고마워요, 이 남자 놓쳐줘서. 서준사님, 여자친구입니다. 살면서 네 생각 안 날 것 같다. 이 사람 덕분에. 유신 중한테 우리 사귄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걱정 마십시오.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? 근데 왜 우리 둘이 잤다는 소문이 온 부대에 짜냐는 말입니다. 어떻게 남자들은 사귄다고 잔다가 동급입니까? 그게 남자입니다. 이 싸움은 제가 졌습니다.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. 당신이 만약에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또 엇갈렸다는 뜻이고. 딸과 연애를 한다지? 네, 그렇습니다. 명령이십니까? 안 그러길 바라네만. 아, 계급장마저 없으면 아예 쌩까시려나? 예, 그렇습니다. 죽여버린다, 진짜.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건데? 내 전화는 왜 안 받는데? 왜 생사 확인도 못하게 하는데? 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건데? 내가 찾던 딱 그 사람이네. 근데 여기 있으면 난 어떡하지? 또 도망가십니까? 상사, 서, 대, 영, 군국 복귀를! 기다리라고 말해. 무슨 수를 쓰고 다시 오겠다고 말해! 하지만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. 여보야? 정말 받았네? 왜 받았어? 무슨 일이야? 그래, 그냥 듣기만 해. 끊지만 마. 알았지? 너 자존심 좀 없으면 어때? 서대영이 날 어떻게 살... 미안해. 남자 앞길 막는 여자여서 더 많이 손잡아줄걸. 더 많이 안아줄걸. 후회해서. 아직도 당신 사랑해서. 지지 마십시오. 명령입니다.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. 알겠습니까?